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네, 제 컨텐츠 중에 핸드렌딩에 대한 컨텐츠들이 꽤 있었어요. 매빙 미니 핸드렌딩 하는 방법도 있었고, 또 이제 카약에서 또는 배 위에서 드론 날리는 방법에도 이제 핸드렌딩을 소개하는 그런 컨텐츠가 있었는데, 오늘 컨텐츠는 바로 매빅3 프로의 핸드렌딩 방법입니다. 물론 그전에도 가능은 했습니다. 이 배면에 있는 이 비전 센서를 활용해서 손바닥을 인식시키고, 그 다음에 천천히 랜딩하는 그런 핸드랜딩 방식이 있었는데, 이 방식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이 카메라가, 비전 카메라가 손을 장애물로 인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것도 이제 완전히 숙달되지 않는 분들은 조금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사고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는 핸드랜딩 방법이에요. 하지만 제가 오늘 알려드릴 핸드랜딩 방법은요, 이거보다는 조금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확실히 숙지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안전사항 등을 잘 숙지하셔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자, 일단은 핸드랜딩의 필요성에 대해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굳이 왜 자동으로 착륙을 하는데 핸드랜딩을 왜 해야 되냐. 첫 번째로는 이제 지면이 확보되지 않았을 때, 안전한 지면, 뭐, 지면에 비가 와서 물이 고여 있었다든지, 아니면 눈이 많이 와서 눈이 쌓여 있다, 풀이 많이 자라 있다, 이제 풀이 많이 자라 있는 것도 드론이 랜딩을 하면서 프로펠러에 풀이 감기기도 하거든요.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배 위에서 또는 뭐물 위에서 착륙을 해야 되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핸드랜딩을 해야 돼요. 또 이런 일은 잘 없을 텐데, 제가 이거 라오스 여행 중에 겪었던 일인데요. 드론을 착륙시키려고 하는데 정말 막큰개두 마리가 드론 막 내려오는 데다가 막 짖고 막 공격하려고 하고 난리가 나는데 아무도 말리질 않는 거예요, 이 강아지들.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개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때도 저는 핸드렌딩을 했었거든요.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경우는 없겠지만, 주변에 뭐 아이들이 와서 막 신기하다고 막 이렇게 한다든지 이러면은 랜딩 장소로 확보하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핸드렌딩 하는 방법도 있고, 알아두면은 반드시 도움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매빅3 프로 드론의 핸드렌딩 방법이고요. 이 핸드렌딩 방법은 작년 9월 달에 이제 발표된 펌웨어 업데이트를 반드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번 펌웨어 업데이트에서 매빅3 프로의 하방 센서를 온오프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적용한 다음에 제 영상을 따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영상 보면서 함께 배워보시죠. 자, 기존에는 이 매빅3 프로 같은 드론은 이제 하방 핸드랜딩을 하려 할때 굉장히 좀 부담스럽죠. 아무래도 드론이 크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안전 고급 설정, 그리고 지금 비전 포지셔닝 및 장애물 감지를 끌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기존의 매빅 2 프로에 있어서 엄청 제가 잘 쓰던 기능인데 이제 생겼어요. 이제 확인.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보여드릴게요. 있을 때 스틱을 내리기만 하면, 잡은 채로 스틱을 내리기만 하면 착륙이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이제 랜딩이 힘들 때 안전하게 랜딩을 할수 있겠죠. 근데 이제 주의하실 점은 여기서 절대 내리면 안 돼. 이거 콩콩이 됩니다. 콩콩이. 네, 콩콩이 되니까 절대 비전 센서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확인하시고 하셔야 돼요. 다시 비전 센서를 켜볼게요. 네, 그럼 자동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그냥 쭉 내리면 이제 안 내려가고 랜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영상 잘 보셨나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방 센서를 켜고 끄는 기능이 이제 이번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적용이 되었고, 이 하방 센서를 끄면은 이제 이 드론 매빅3 프로는 밑에가 이제 블라인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위아래 왔다 갔다 합니다. 장애물이 있든 없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방 센서를 끄고 손으로 드론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로틀을 그냥 가만히 내리고 있으면 드론이 알아서 꺼집니다. 자, 여기 이제 핸드렌딩 방법인데, 근데 이게 단점도 있습니다. 내가 센서를 껐는지 까먹고 있다가 기존처럼 스로틀을 쭉 내리고 있으면 그냥 지면까지 그 속도 그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쿵쿵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센서를 켰는지 껐는지 판단하시고 적용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사실 핸드랜딩이라는 것 자체가 프로펠러가 돌고 있는데 사람이 근처까지 가서 랜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좀팔쭉 뻗어서 멀리 있는 상태에서 드론 잡고 스로틀 내리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 주변에는 뭐 다른 사람이나 장애물들이 없으면 좋겠죠. 내가 원치 않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렇게 하방 센서를 끄면은 또 장점이 있어요. 바로 지면에 붙어서 촬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굉장한 속도감을 주는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은 드론이라고 하면은 보통 눈높이 아니면 눈높이 이상에서 촬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지면에 붙어서 촬영하는 적은 잘 없거든요. 하지만 이 매빅 3 프로 같은 경우는 카메라 앵글이 위로도 올라갑니다. 뭐 100, 위로 상반 90도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닌데 어느 정도 위를 바라보고 찍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얘를 지면에 붙여서 찍으면 또 상당한 속도감과 함께 또 다른 앵글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기존에 드론 영상으로 하지 못했던 또 다른 앵글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 영상을 함께 또 보실게요. 일제나 미제 정도 된다. 네, 저는 별다른 피사체가 없이 그냥 샘플 촬영을 한 건데, 뭐 실제로는 뭐 RC카에 카메라를 얹고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속도감 있는 영상도 낼수 있고요. 또는 뭐 피사체가 걸어가는 거를 이렇게 이렇게 돌면서 촬영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다양한 앵글을 찍을 수 있는 좋은 촬영 기법이 될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지금 영상에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면에서 10cm 고도였어요. 지금 이 드론이 있고 얘가 10cm 정도 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10cm를 계속 유지하면 좋은데 조금이라도 좀 빠르게 피치를 치면 이게 약간 누워서 가겠죠. 기울어져서 가겠죠. 그리고 고도 유지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전 포지셔닝이 꺼져 있기 때문이에요. GPS로만 포지셔닝을 합니다. 근데 GPS만으로는 높이가 포지셔닝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방 센서를 끈 상태에서 낮게 날리는 거는 좋은 촬영은 할수 있는데 좀 피치를 많이 주게 되면 얘가 그대로 지면으로 촥 쓸려 나갈 수가 있는 비행 방법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촬영과 함께 시계 비행으로 육안으로 확인해 주시고 빠른 피치보다는 좀 그냥 천천히 이렇게 날려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사실 제가 이날 나가서 콘텐츠를 굉장히 많이 찍어왔는데 앞으로 조금씩 편집하면서 하나씩 풀어서 올려볼 예정입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유익한 드론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핸드랜딩 하실 때 반드시 조심하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